내 인생 즐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그 팝송 한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팝송 곡명은 The Power of Love. 부른 가수는요, 헬렌의 피셔입니다. 뭐 헬렌 피셔라고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The Power of Love 아주 유명한 팝송곡이죠. 이 곡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서 직접 그 들어본 그런 팝송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제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시간에 공부해 보기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후치 수식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로 쓰이는 명사를 뒤에서 15가지 방법으로 그 암명사를 꾸며주는 게 이제 후치 수식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오늘 제가 이 영어 공부에서 올려드린 게 이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에 관한 비동사의 쓰임 또 비동사 그 뜻, 비동사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거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거 두 가지가 이 팝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동사에 대한 거, 그다음 후치 수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접속사, 요 팝송에서 그 접속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명, The Power of Love죠? 자, 여기, 후치수식이 있죠? 제목부터 벌써. 사랑의 힘이죠? 예. The Power, 힘, 뒤에 of Love, 전치사구죠? 사랑의가 앞에 있는 Power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The whispers in the morning, 아침에 속삭임이죠. 아침에 속삭임. 전치사구 in the morning.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whispers를 속삭임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치수식이 뒤에 또 나옵니다. Of lovers. 연인들의 속삭임이잖아요. 그죠? 연인들의도 이 whispers를 꾸며주는 거죠. 전치사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of. 오브 뒤에 명사가 나온 전치사구죠. 그래서 전치사구 두 개, in the morning과 of lovers가 바로 이 whispers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또 나옵니다. 후치수식이 뭐냐? 이 lovers 즉 연인들을 꾸며주는 게 나오죠. 바로 sleeping tight니까 뭐예요? tight가 꼭뭐 단단하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단단한 뭐 꼭. 굉장히 이 잠을 슬리핑이 자다잖아요. 슬리프가 잠을 아주 단잠을 자고 있는 잠을 푹 자고 있는 연인이잖아요. 그죠? 이 슬리핑이 현재 분사로서 현재 분사죠. 암명사 러버스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후치수식 뭐뭐 하는 암명사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고 있는 연인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후치수식 세개 나왔어요. In the morning과 of lovers가 whispers를 꾸며주고 sleeping이 이 lovers를 꾸며준다 이거죠. 예,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are rolling like thunder now. 자, rolling 뭐예요? 뭐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소리 나는 거죠? rolling. 자, 여기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ing 왔죠? 뒤에 ing 이거 뭐죠? 진행형이죠? 예, rolling 저기 뭐야? 소리가 나다잖아요. 우르렁쾅쾅 소리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죠? rolling이니까 뭐예요? 지금 우르르 쾅쾅 울리고 있어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Like thunder, 천둥처럼. 여기 like는 뭐뭐처럼 하는 그 전치사입니다. Now, 이제 천둥처럼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자, 여기 진행형, 비동사, ing 진행형 나왔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As I look in your eyes. As I look in your eyes. As가 뭐예요? As가 접속사잖아요. 그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I look, 내가 볼 때.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을 당신 눈 속을 들여다 볼 때, 지금 천둥처럼 rolling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형 그다음에 접속사 나온 거 살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I hold on to your whole body 그렇죠? I hold on, hold가 이게 껴안다잖아요. 꼭 안다, 꼭 안는 거죠. hold, 꼭 잡고 있는 거. hold on은 뭐예요? on. 이거 on에는 계속의 뜻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꼭 안고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to your whole body, to your whole body니까 뭐예요? 당신의 전체, whole이 전체 의잖아요. 그죠? 전체 몸, 당신의 온 몸을, 온 몸을 계속해서 꼭 안고 있어요. 꼭 안고 있어요. And 그리고 feel, 느껴요. Each move. 각각의 움직임을 느껴요. 각각의 움직임을 느껴요. You make. 당신이 만드는.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후치수식이 있는 거죠. 주어, 동사. 요거는 뭐예요? 요게 명사죠. 그죠? 움직임이라는 명사잖아요. 움직임이라는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주어가 동사하는 암명사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드는 움직임이죠. 당신이 만드는 각각의 움직임을 느껴요. 이제 후치수식이 온 겁니다. 뒤에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자, 여기 비동사 나왔죠? 이 비동사.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는 warm이 뭐예요? 따뜻한. tender는 부드러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우리말에 니은 또는 리을이 들어간 게 형용사잖아요. 그죠? 따뜻한, 부드러운 이런 그런 형용사를 이 비동사하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동사처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뜻하다가 되는 거죠. 또 이즈하고 텐더하고 합쳐지면 부드럽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쓰인 겁니다. 뭐뭐하다. 뭐뭐다. 당신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런 뜻이죠. 그다음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자, forsake는 포기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포기하다. 자, could not이니까 뭐예요? 포기할 수 없다죠? 포기할 수 없다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a love가 나왔어요. love 다음에 이 대트절이 나왔잖아. 그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대트절이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 love를 꾸며주는 거죠. 후치수식입니다. 그죠? 명사 뒤에 대절이 나와서 그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Cause I a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그랬죠? cause. cause는 이게 because의 이제 그 구어체죠? because가 이제 우리 글, 예, because는 이제 뭐, 우리 그글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cause는 이제 구어체. 이제 주로 말할 때 쓰는, 거죠. cause와 뜻은 같은데. 접속사죠. 일종의 접속사. 왜냐하면, 자, cause니까 접속사잖아요. 왜냐하면, I am. 자, am 나왔어요. 그죠? 비동사 나왔죠? 여기서 무슨 뜻을 쓰였을까요? Your lady. 이게 명사잖아요. 그죠? 아까는 형용사가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당신의 여인, 명사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다죠, 이다. 나는 당신의 여인 이다. 이며, and you are. 여기도 이제 이다로 쓰인 거죠? 당신은 my man. 나의 남자 이다. 입니다. 자, 여기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와가지고 이다로 쓰인 겁니다. 이다. 에, 비동사, 명사가 이제 동사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쓰이는 거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whenever you reach for me, whenever. 자, 요것도 접속사죠? 뭐뭐 할 때마다. 자, 요거 뭐예요? 뭐뭐 할 때마다. You, 당신이 reach for 뭐예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어디, 뭐를 향해서 이렇게 뻗는 거죠? 손 같은 거를 잡으려고. 예, 잡으려고 이렇게 손 같은 거를 이렇게 뻗는 걸 reach for죠? reach for. 당신이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니까요. I'll, 저는 하겠어요. Do, all 있잖아요. Do all, 모든 것을 하겠어요.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I'll do 하겠어요. 자, 근데 all이라는 명사, 이 명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이 명사인데, 명사 뒤에 대절 나왔잖아요. 그죠? That I can.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뒤에서 후치 수식해 주죠? 예, 대절이 뒤에서 암명사 all을 수식해 주는 후치 수식 나왔습니다. 이 팝송에 굉장히 이제 후치 수식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아주 후치 수식 공부하기 좋은 팝송입니다. 비동사하고요. 또 접속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even though 또 접속사 나왔죠?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접속사 even though 나왔습니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여기 또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인데 뭐예요? there is 구문이죠? there is 구문인데, 여기 there is 구문 사이에 조동사 may가 나오는 바람에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를 원형을 쓴다 그랬죠? be가 나왔죠? 뭐뭐, there is는 뭐예요? 뭐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뜻이, 그죠? 뭐뭐시 있다. 자, 뭐예요? time이니까 뭐예요? 때.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뭐뭐일지 모른다잖아요. may가, 그죠? 추측이죠?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그런 때가, 여기 뜻은 있다죠. There is가 있다잖아. 있을지라도, even though라도죠. 라도. 자, it seems I'm far away. 그렇죠? It seems 보여요. 뭐 그런 보여요. 또는 뭐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죠. I'm far away. 내가, 여기 또 비동사 나왔죠? am, I am이죠. I am, 여기서는 또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far away죠? 멀리. 예, 멀리 떨어진, 그런지, 먼이잖아요. 먼, 그죠? 나는 far away니까 멀리 있어요. 있다라는 뜻을 쓰신 거죠? 있다. 내가 멀리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잘안 써지네요. 자, 요거 있다라는 뜻을 쓰인 겁니다. 있다. 내가 멀리, 이렇게 멀리, 얘도 이제 멀리고 얘도 멀리죠. 여러분, away,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때 꾸며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후치 수식이 있는 겁니다. 이 절이 지금 절이잖아, 그죠? 예, 주어 동사 있는 거. 내가 멀리 있어 보이는, 내가 멀리 있다. 여기 M은 있답니다. 내가 멀리 있어, 요거 쓰이면 보이다죠? 내가 멀리 있어 보이는 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암명사인 times로 꾸며주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이 절이요. 내가
멀리 있어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Never wonder where I am. Never wonder where I am. 그래서 never, 절대, 결코, 그래서 never, 결코, wonder가 뭐예요? wonder. 궁금해하다잖아요. 궁금해하다. Never wonder. 결코 궁금해하지 말아요. When, where I am.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아요. Cause. 왜냐하면, I am always. 자, am 나왔어요. 비동사. 나는 항상, 여기 뭐예요? 있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나는 항상 있어요. By your side. 당신 곁에, 당신 곁에 나는 항상 있어요. 여기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 비동사는요. 자, 왜냐하면 접속사죠. cause 나는 당신 옆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자, 계속 지금 접속사, 비동사, 후치수식 나오고 있습니다. 잘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Cause I a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이건 아까 했었죠. 당신은 나는 당신의 여자고 여인이고 당신은 나의 남자입니다. 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Whenever you reach for me, 당신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잡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뻗칠 때마다. 당신이 나를 원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당신이 나를 원할 때마다, 당신이 나를 향해서 그 손을 뻗칠 때마다, 당신이 나를 원할 때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의역하면은요, I'll do all. 나는 모든 것을 하겠어요. That I can.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후치수식 있다 그랬죠. That I can 이하가 all을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We're heading for something. We're heading for something. Heading for. Head for는 어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어디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비동사 나왔죠? ing 나왔죠? 자, 뭐예요? 진행형이죠?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형으로 쓰이면 뭐죠?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something.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들은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Somewhere, somewhere는 뭐야? 어딘가. I've never been. 자, 여기 또 have. I've가 I have잖아요, 그죠? I have never been. 자, 여기 been. 자, 과거분사 나왔죠? 비동사의 과거분사. PP라고 하죠? Have plus PP 뭐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자, 어떻게 해석한다?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서 쓰인 be는 가다라는 뜻을 쓰인 거예요. 가다. be의 그 우리 저기 뜻 여러 가지 중에 가다라는 뜻이 있었죠. 가다 오다 하는 그런 뜻도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가다라는 뜻으로 쓰인 be인데 Have been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never, 근데 never가 붙었어요. 부정어잖아요, 그죠? 결코 지금까지 결코 가본 적이 없는 하고 이 앞에 summer를 꾸며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문장이 이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이 이 앞에 있는 summer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후치수식 있는 거죠? 후치수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ve never been. 내가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어딘가. 또,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하는 진행형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비동사 계속 나오죠? 후치수식. 자, sometimes.
Sometimes I am frightened. Frightened.